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제가 예전 아토피 피부가 꼭 해야 할 10가지 영상에서 저는 샤워 후에 로션과 오일을 바로 바를 수 있도록 화장실에 구비해놓고 바로바로 발라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피부 건조함으로 인해서 간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질을 매끈한 피부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로션과 오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피부가 워낙 건조하고 각질도 자주 일어나고 가렵고 뱀 피부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다 싶은 제품이 없어가지고 계속 소개를 미루다가 이번에 겨울 내내 건조함 없이 그리고 48시간 이상 보습력을 유지해주는 제품을 찾아서 소개해보게 됐습니다. 짠! 요 평강률 아토라인인데요. 저는 워낙 악건성이어서 요 로션과 오일을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조금 섞어서 해보시고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션 자체가 일반 로션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쫀쫀한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발림이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 발림 자체도 워낙 부드럽고 흡수도 빠른데요. 오일도 무겁지 않게 잘 흡수가 되는 편이어서 로션이랑 1대1로 섞었을 때 약간 촉촉한 로션으로 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부 타입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기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가족 사용 가능 로션입니다. 천연 보습 인자 우레아가 5% 함유되어 있어요. 각질과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주면서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걸 저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건조하면 진짜 참을 수 없이 그 간지러움이 올라오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긁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이 오고 이 자극이 계속 가다 보면 피부가 점점 민감해져요. 이렇게 민감해진 피부에 인동 덩굴꽃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순하게 진정시켜준다고 해서 추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광고 영상이지만 제가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짧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